다 들어오셨어요. 지금 해마님이 방에 정전이 나서 한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또 다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마님 참고로 정전 난 거는 점수 채워드리지 않아요. 꼴찌예요. 그냥 달리세요. 열심히 달리시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마님. 해마님 점수가 지금 네 쓰레기긴 해. 하지만 그래도 네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레비님도 지금 19점인데 가능성이 있어. 그럼 해마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맵은 트위닝으로 5라운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주세요. 아, 자동차 교체 안 됩니다. 자, 자동차 교체는 4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만 가능합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자, 시작해주세요. 자, 오늘 포르자 리그 이제 제 5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는데 추천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조마문TV의 포르자 리그 이제 시즌1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잠시 동안의 안녕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마지막 리그,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즌1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가보도록 하죠. 자, 5라운드 맵은 트윈닝입니다. 자, 달리고 있는 모습 진짜 귀엽네요. 예. 자, 진짜 정말, 예. 어우, 누가 저렇게 드리프트를, 야. 누구야? 빈자리님이군요. 예. 아니, 자동차 교체 안 된다니까 얘는 뭐 들었어? 아닌가? 한번 교체했었나, 이걸로? 겉에는 똑같은 것 같아, 그치? 지금 딱 보니까 원래 그 전에 생긴 자동차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지금 빈자리님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버리는 카드니까 네 그냥 네 무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생 역시 열심히 사시고요. 자, 현재 1위는 해마님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님이죠? 자, 민님이 역전해줬어요 지금. 자, 민! 지금 위험해. 아직도 위험해. 충돌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2위 아날라니 아 천신이 자, 천신이 2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4위는 아랄라님이 계시고요. 자, 지금 뒤에 있는 파란색 3위, 자, 민님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1위, 네, 헬마님이 계시고요. 자, 이거 정말, 1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이걸 봐야 돼. 왜냐면, 자, 곧 있으면 그 구간이 나오거든요. 여기죠! 야, 여기서 또 역전해주는 모습. 네, 또저 노란색 누군가요? 네, 하레비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하레비 선수 지금 여기서 네 제대로 그러나 바로 나가 떨어지네요. 허비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피컴 좀 눌러주세요. 방송국 메인에 있는 오피컴 배너 여러분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 구경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스폰서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3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고한다는 생각하면은 가서 방송국에 가셔서 왼쪽 하단에 방송국 가기 누르시고 오피컴 한 번씩 들어가 주시면 진심으로 정말 정말까진 아니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리즈 잼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1위는 해마님이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랩 시작됐어요. 자, 민님이 서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해마서도 지금 디펜을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오른쪽에는 지금 천신님도 있고 아랄라님도 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1위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해마님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 잘해요. 근데 문제는 잘하기만 해요. 예, 포스가 없어. 뭔가 그 진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럴 줄 알았어.
이 자동차를 타고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예, 오늘 해만이 뭡니까? 지금 3, 8, 8, 3 단 한 번도 10점을 따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해만 선수 라운드에 오늘 반이 끝나가는데 여전히 1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동차를 골라준다. 무슨 얘기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만이 저희 집 찾아오겠네요. 현피 온다고. 자, 문 잠가두고 자야겠어 오늘. 네, 천신님. 자, 천신님께서 네, 2위로 달려주고 있고요. 자, 화면 많이 흔들리네요. 자, 3위 나랄랍니다. 야, 지금 막 블로킹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천신! 여기서 천신! 와, 그러나 하레비가! 야, 저거 진짜 정말, 예. 와, 근데 지금 하레비님 잘 봤어요. 라인 괜히 섣불리 들어가려다가 박을까봐 일부러, 네, 충돌을 피해주는 그런 클래스는 좋았습니다. 자, 지금 2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지켜낸 건 해마! 자, 해마 2위입니다. 해마 2위에요. 야,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걸 또 지켜주는 해마고요. 자, 남은 시간에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따라갈 수 있어. 해마! 와, 여기서 코너 찌르기 제대로. 그러나 감동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해마님이 다시 1위 차지할 수 있어요. 아, 그러나 1위 차지 못해. 1위! 와, 경차! 몸빵 개쎄. 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중심 잡고 있어요. 자, 역시 택배죠. 왜? 안에 든 게 많거든.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거든요.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랩, 이제 마지막 파이널 랩 시작합니다. 자, 로젠 택배 위험. 자, 이제 남은 시간 40분 남았습니다. 곧 있으면 6시 칼퇴근만이 정말 일주일의 삶의 락이자 정말 그 뭡니까 택배에 또 정말 값진 그런 휴식, 그런 휴식의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 곧 있으면 6시 퇴근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입니다. 지금 힘차게 지금 운전해야 돼요. 자, 잘 달리고 있어 해마. 자, 많이 밀렸네요. 자, 이러면 이제 망했죠? 예, 아이고, 전형적으로 망하는 스토리네요,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님. 해마님은 지금부터 이제 버리면 딱 좋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잘하긴 잘하지만 포스는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선두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천신님께서 1위를 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아랄라님께서 달려주고 계시고요. 자, 지금 천신님과 아랄라님, 자, 점수 잠깐 볼게요. 굉장히 상위권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자, 이 두 선수들이 1위를 따는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하나의, 진짜, 붙이기가 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점수가 높은 선수들이 지금 앞에서 나란히 달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선수들은 더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고요. 자, 남은 시간 5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마 선수는 4위 정도 돼 보이네요. 자, 지금 뒤에 3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예, 너무 빨라가지고 네, 지금 네, 페라리 아랄라 굉장히 빨리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2륜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코너에서 좀 모자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감속을 좀 많이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1위는 천신님께서. 아, 이거는 거의 뭐 굳히기네요. 예, 이거는 거의 이제 굳히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천신님께서 허물어 파이널 다섯 번째 라운드 들어오네요. 자, 봐야 돼요. 2위 해마 2위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3위 하레비님 들어오셨고요. 자, 4위 아랄라님 4위로 들어오셨습니다. 5위에 민님께서 5위까지 젖었네요. 6위는 빈자리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야, 해마 선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쳐졌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렇게 8점 획득하는 것만으로, 예, 지금 절대 역전 못 합니다. 아, 빈자리 선수, 네, 지금 코스를 잘 봐야 되겠고요, 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꾸 끝까지 열심히 달리는 선수를 버리네요. 제가 예, 예전에는 끝까지 달리라고 그랬었는데, 자 천신님께서 5라운드 1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1등으로 들어오셨고요. 자 해마님은 2위로 8점을 획득하셨네요. 아이고 점수 턱없이 모자라요. 이 정도는 안됩니다. 자 3위 하레비님 아,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4위 아랄라 아, 5점을 획득하셨고요. 자 5위에 민님 자 4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빈자리님 꼴찌로 3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점수 한번 합산해보죠. 자 종합순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 천신님께서는 1위 아 지금 39점을 보유하셨습니다. 어 지금 뭐 점점 잘 나가고 있어요. 사실 보자면 천신님도 예 지금 뭐 오늘 굉장히 기록이 좋아요. 예, 5-6점 한번 기복이 있었지만 1등을 두 번이나 했어요. 자 지금 1등 두 번 한 선수가 아랄라님하고 천신님밖에 없거든요. 자 그 정도로 지금 아랄라님 천신님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로 밑에 2위 아랄라님 예 35점을 보유하고 있네요. 아 민 선수 오늘 꾸준하네. 민 선수 예 민 선수도 한번 1등을 했군요. 자 민님은 34점이고요 3위입니다 4위에 해마 30점입니다 5위에 하레비님 25점 6위에 빈자리 17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는 넘어갑니다. 6라운드로 갑니다. 국민맵 리버스로 가보도록 하죠. 자 레디해주시면 국민맵 리버스에서 6라운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조마문티브의 포르자리그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포르자리그 오늘로 이제 시즌1 리그를 모두 마감합니다. 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즌2를 기약하며 다시 한번 타오르는 그날까지 오늘 최종 시즌1 포르자리그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가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몸이 좀 아파요. 사실 지금 몸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해설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해설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 오늘 또 마지막 경기여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PC가 150명 넘게 지켜봐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빠르긴 하네요. 예, 해마님께서 진짜 빠르게 잘 달려주고 있긴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잘은 달리는데 포스가 없어. 예, 정말 그 적절한 콩라인이에요. 예. 기억은 되지가 않아. 잘은 달린 선수. 예, 마치 그런 느낌이죠. 자, 자,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는 1등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안 해주는 세상이 됐어요. 진짜 이거 정말 선진국. 장난 아닌 경쟁 속에 살아나는데, 그냥 잘 달리고 1등도 못하는 선수. 기억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르자 오늘 시즌1의 마지막 우승자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포르자의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시즌2가 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마지막 파이널 우승자가 오늘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조마문TV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2위는 민님께서 달려주고 계시고요. 자 3위는 아랄라님께서 달려주고 계시네요. 자 민선수 지금 한번 와 지금 네 이거 정말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지금 이거 아웃으로 가다가 인으로 가다가 한번 들이박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들이박을 수밖에 없어. 지금 민선수 감속 좋았어요. 지금은 욕심을 내면 안 돼. 왜냐면 욕심내는 순간 사고 날 수 있어.
사고 나면 누가 피를 봐? 상대만 피를 보는 게 아니, 둘 다 피를 보는 거야. 비가 넘쳐나는 거예요. 아, 비가 넘쳐난다. 비가 넘쳐서 온다. 어, 바퀴가 피 같네. 피가 넘쳐서 온다. 피컴, 어피컴, 어피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메인에 지금 문화상품권 원 플러스 원, 문상 만원 플러스 문상 만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상 만원 플러스 문상 만원 이벤트 오피컴, 오피컴 스폰서 비제는 제가 최초입니다. 눈물이 앞불가리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스폰서 방송 조밥은 대박의 사랑이 절실한 방송입니다. 말하는 순간 사고 나네요. 자, 해마님께서 1위로 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해마님은 은근히 작업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선수들이 작업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지금 지원한 선수들이 많이 지금 나가리가 되면서 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랩 이제 남은 시간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 야, 이거를 천신이, 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코너에서 역전을 잘해줬고요. 야, 지금 정말 코너에서 너무 부드럽고 빠르면서도 지금 직선 구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1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해마입니다. 다시 한번 쉐버리 스파크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계속해서 보죠. 자, 오고 있습니다. 2위는 천신, 자, 3위는 민님이 있어요. 자, 4위는 아날라님께서 있습니다.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되죠. 이제는 버텨내야 돼요. 나머지가 2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정말 잘 달려주고 있대요. 자, 여기서 뒤에 선수한테 감속하려면 사고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뒤에 선수한테 감속하려고 뚫으려면 사고나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뚫어주면서 천신님께서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 바로 바꾸고요. 자, 남은 시간은 아, 이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네, 자,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해마님께서 달려주고 계시네요. 지금은 너무 아웃에서 달렸죠. 여러분들 그 달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뒤에서 달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바깥에 달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달리는 거리가 훨씬 더 안쪽보다 길다라는 거죠. 지금은 정말 저 천신이 힘내. 나중에 정말 진짜 운동선수 되면 큰일 나요. 저 정도 생각으로는 가끔은 바깥을 나가면 안 됐어요. 물론 바깥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지금은 이미 라인 자체가 너무 가속을 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리고는 더블 오버테이크를 당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1위는 민님께서 달려주고 계시네요. 아, 결국 마지막 랩에 1위가 바뀌네요. 그러나 자, 다가오고 있어요. 와, 직선에서 정말 빠르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자동차 세팅이 지금 해마님 어떻게 되어있냐, 직선에서 정말 빨라. 근데 코너가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 자체가 마치 카트라이더 치면 연카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연카가 빨라서 코너를 잘 돕니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체구가 작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해마님 자동차가 지금 경차에서 좋은 점 하나입니다. 자, 코너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중심 잘 잡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해마 선수 1위로 지금 라인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30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과연 예, 마지막 경기라지만 6라운드의 파이널 랩에 선두 승자는 누가 될지 보도록 하죠. 자, 해만가요. 아, 여기서 해마가, 아, 결국, 아, 일을 내네요. 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버텨냈어요. 마지막에 뜰 수도 있었으면 정말 불안했지만 그래도 네, 눌러주면서 1위로 들어오고요. 2위는 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잘 달려줬습니다. 4위는 아날라님, 자, 3위는 천신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자, 5위는 하레비님, 아, 네, 들어오셨네요. 자, 6위는 빈자리님, 자, 네, 마지막 최종 코너 놀고 있습니다. 네, 원샷 한번 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빈자리님까지 허물허물허물허물허물허물허 들어오시네요. 자, 한번 점수 한번 합산해 볼게요.
자, 1위는 해마님 10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 네. 드디어 처음으로 10점을 획득했고, 2위는 민님 8점으로 들어오셨고요. 자, 3위는 천시님 6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4위는 아랄라님 5점으로 들어오셨고요. 자, 5위는 하레비님 4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빈자리님 6위로 3점 획득하셨네요. 점수 한번 합쳐볼게요. 이제 또 점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차이나네. 아, 이 와중에 공동 3위네. 치열하네요 오늘은. 4위, 지금은 4위까지 가망이 있는 거예요. 자, 점수 자체가 제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공동 1위는 제일 종합 1위는 천시님입니다. 45점이고요. 2위는 민님 42점입니다.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아랄라님과 해마님의 공동 3위로 자, 1등과 5점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4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날려주고 있습니다. 자, 5위는 하랩이 29점, 6위는 빈자님이 20점으로 날려주고 있고요. 자, 다음 라운드는 이제 7라운드로 가보겠네요. 로드 아메리카로 가보도록 하죠. 자, 포르자 마지막 시즌 1 파이널 리그 7라운드로 가봅니다. 로드 아메리카에서 경기 봐볼게요. 시작해주세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르자 리그 7라운드로 합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모바일 오른쪽 위에 있는 추천과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노예 오셨군요. 자, 오늘 포르자 리그 시즌1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가보도록 합니다. 자, 선수 순위가 지금 5위까지, 제가 4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자, 자, 현재 1위는 해마입니다. 해마가 진짜 직선에서 정말 빨라. 도대체 엔진은 뭐를 쓰는 건가요? 저 알고 막 열어보니까 막 엔진이 막 진짜 무슨이야, 무슨 뭐 포르쉐, 페라리 이런 엔진 그냥 갖다가 박아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경차에다가 무슨 뭔 짓을 해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애들 심지어 야 여러분들 진짜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냐, 5위 아랄라님이 어? 페라리야 얘들아, 페라리 지금 5위로 달리고 있을 정도야. 도대체 엔진에 뭐를 끼는 거야? 직선밖에 없는 구간에서도 정말 경차 따위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건 이거 정말 네 대단한 겁니다. 엔진을 도대체 뭐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고. 자, 1위로 달려주고 있는 해마입니다. 그만큼 큐네 그 최적화를 잘해도 부담하는 거죠. 네. 자, 2위는 민님께서 달려주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은 A클래스부터 뭡니까? S클래스도 있죠, 자동차 보면은. 근데 S, 자, 제가 알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 S, A, B, C, D, E, F클래스가 있습니다. E클래스도 아마 있을 거예요. F클래스가 제일 안 좋아요. 참고로 지금 해마님이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F클래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A클래스예요. 근데 저기다가 엔진을 바꿔와서 A클래스로 상향을 시켰어. 그래서 지금 A클래스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정말 엄청난 튜닝을 하 진짜 정말 거의 하루 종일 밤을 새서 개조를 했을 겁니다. 예, 저 자동차 진짜 개조해서 버리는 카드거든요.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저러면 다 스파크 타죠. 근데 스파크를 저 정도 개조를 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튠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에 조미료를 뿌리는 자동차들을 많이 타고 있는 거지. 예, 지금 이거는 거의 완전히 자동차의 정말 트랜스포머예요. 예,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완벽히 바꿔 왔잖아요. 제대로 트랜스였어요. 자,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마 선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1등을 뺏기는 모습이네요. 네. 자, 빠르네요. 페라리 빠릅니다. 네. 자,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랄라! 아, 아랄라니 역시나, 네. 빠르고. 자, 야, 이거 직선이 많아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거, 예. 자, 코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너에서 감속을 많이 했죠, 지금. 네, 이러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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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볼 때 기어 변속이 더 빠르다 봐요. 이거는 기어 변속이 훨씬 더 스파크가 더 빠르다 보거든요. 자,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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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크! 자, 직선 구간에서, 아, 다시 달려줍니다. 야, 진짜 페라리 빠르네요. 하지만 여기 코너에서는 또 모르죠. 일부러 지금 인을 따는 거 왜? 너 나 안 받고 싶은 감속해라. 그러나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해마 이렇게 된다면 개털됐어요. 지금 뒤에 있는 아랄라 선수. 자, 자 해마 선수 좋습니다. 자 지금 막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잘 달리고 있어가지고 예, 이 상태로만 간다면 정말 이번 라운드도 1등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뒤에 있는 선수는 여전히 아랄라 선수가 2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3위에 천신님도 지금 붙은 것 같고요. 아직 난 택배가 많아. 여기서 영업을 아 여기서 이거죠. 자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랄라 선수 정말 무시무시한 스피드를 내면서 현재 1위를 따냈거든요. 자 남은 시간은 4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코너에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남은 시간 20초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랄라 자 남은 시간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파이널 랩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자 자 현재 1위로 달려주고 있는데 아랄라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랩 시작합니다. 자 파이널 랩 드디어 자 이제 시작했어요. 이 하나의 자 마지막 7라운드가 달려있는거죠. 파이널 라운드 전에 자 가보도록 하고요. 자 2위는 아랄라님께서 아니네요 해마님께서 달려주고 계시네요. 아랄라는 1위죠. 죄송합니다. 지금 노란색이 2대에서 착각했습니다 순간. 자 3위는 민님 4위는 천신님께서 달려주고 계시네요. 자 남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직선 구간이 왔어요 드디어. 자 해마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자 성큼성큼 가고 있어요. 자 코너죠 오 너무 바깥으로 돌았어요. 와 이거는 정말 열렸습니다 제대로 열렸습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열렸어요. 이거 진짜 따라가는 것도 이제는 와 그러나 해마가 바깥으로 다시 아랄라 이거 아랄라 충분히 가능성 이거 아랄라 가능성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가 1분 3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님이 4위였었는데 2위로 치고 달리고 있고 어 중도 조심해야 돼요. 자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가속보다 감속을 잘하는 선수가 다음 가속을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자 박으면 가속 못해요. 한순간 한순간 코너를 공략할 때 적절하게 감속을 해줘야 그 뒤에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자 2위의 민님 아 여기서 부스터 원 아 꺼져 와 제대로 디펠 해주고 있는 경차 쉐보레 스파크 달리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정도 한 50초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자 가보도록 하고요. 아 여기서 자 여기서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자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야 지금은 정말 디펜을 정말 잘해주네요. 경차로 저 정도 막아주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할 정도네요.
야, 여기 닛사님 있었으면 아마 가로됐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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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공략, 엉덩이 공략, 민님, 민님, 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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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그러나, 해봐, 아! 작업당했어요. 와, 이렇게 해서 민님이 1위로 들어오네요. 2위는 아랄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 3위는 천신님께서 들어오셨고, 해마드도 깊이도 매장됐네요. 아, 4위까지 아, 망했어요. 5위에 하레비님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와, 이거는 뭐 거의 진짜 담가버렸어요. 그냥 담가버렸고 제대로 매장당했네요. 네. 자, 6위는 빈자리에. 자, 여러분들 작업 뜨는 부위에서 너무 깊이 담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좀 매너 게임을 해야지. 이거는 무슨 뭐 진짜 찢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무튼 네, 민님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다음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아, 너무 데스레이스 하면 안 돼, 너네. 여러분들, 너무 데스레이스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몸싸움이 무슨, 야, 코너에서 하지 말라고 했대. 직선에서 그 정도 몸싸움을 해버리면, 야, 이거는 무슨 완전 미식 레이스요. 어, 미식 축구가 아니라. 자, 잠시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 민님. 자, 민님께서 10점으로 지금 뭐 예, 점수 많이 높아졌네. 좋네요. 2위 아랄라니 8점을 기록하셨고요. 자, 3위에 천신 6점을 기록하셨습니다. 자, 4위에 해마 5점을 기록하셨고요. 자, 5위에 하레비님 4점을 기록하셨습니다. 빈자리님은 6위로 3점을 기록하셨네요. 자, 자, 천신님 빠르게 맵 골라주세요. 한판 어려요, 한판. 자, 국민 맵으로 가겠습니다. 어, 뭐야, 민님이 없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야, 가지 마봐, 가지 마봐. 민님 갔어? 아, 민님께서 45분에 나가셔야 된다고 그러긴 했는데 이렇게 바로 나갈지 몰랐는데. 아이, 야, 그만해. 그만하고. 자, 이렇게 해서 민님이 그냥 가버리셨어. 자, 45분에 약속이 있으시다 그래서 아, 이제 파이널 라운드인데 한 판 남겨뒀는데 이거를 가버렸어? 아, 이렇게 된다면 예, 민님은 어쩔 수 없이 삭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거는 아,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민님은 삭제되겠습니다. 자, 매체. 자, 이렇게 해서 아, 뭘 벙어리 너무해. 네가 한 말 해봐. 욕을 안 한다고 벙어리를 안 줘? 어? 그러면 사람들이 왜 싸워? 제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 욕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시비를 걸어서 싸운 거야. 네 행동을 봐. 민님이 나갔는데 어, 그래도 BJ로서 참가자들의 이미지를 챙겨줘야 되는데 더러운 플레이로 퇴장하셨네요. 네 얼굴은 왜 이래요? 개 15덕 같아요. 나 욕 안 했어. 자, 기분 나빠 안 나빠?
여러분들 제발 어린 친구들 진짜 열심히 커야 돼. 안 그러면 대학을 가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극딜러키 하지 마란 말이야. 어? 나 이러면서 극딜러 오면서 헤드샷. 부장님 재밌게 볼래? 아니면 털릴래? 그래 자 잘 봐. 내 방송은 내가 왕이야. 왜냐면 하나의 노예거든 너희는. 너희끼리 너무 싸워가지고 내가 빡쳤어. 그래서 매니저든 팬클럽이든 열혈팬이든 일반 시청자든 모든 시청자는 하나입니다. 다 강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 그래서 내가 왕이 됐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노예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다 같은 노예니까 강퇴되는 거야. 그거를 나를 자꾸 왕으로 만들지 마. 나에게 강퇴를 강요하지 마. 알았어? 얼마나 기쁨 좋으니. 완벽하네. 자꾸 이렇게 킹메이커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들. 자 극디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라운드는 천신님께서 맵을 정해주셨죠. 민님께서 1등이었는데 지금 약속 때문에 나가셨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변한 건 없어요. 왜냐면 민님이 52점이었는데 천신님이 51점이에요. 1위가 사라졌다 그래서 1점밖에 차이가 안 날 뿐 해마님은 가망성 없어요. 예, 절대 털린 부분이고 그래도 모릅니다. 네, 모른다는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랄라니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파이널 라운드는 네 국민 맵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민 맵으로 갈게요. 레디 해주시면 네 마지막 오늘 파이널 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자 조마무티브의 포르자리그 이제 오늘로 포르자리그가 마감이 됩니다. 자 시즌1 마감 경기. 자 언제 다시 시즌2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잠시 안녕이네요.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시즌1의 마지막 포르자리그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그랜드 파이널에서 점수를 보자면 아랄라님 아니면 천신님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데 해마님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에요. 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보이지가 않다라는 거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작해. 빈자리. 자체 손상이 너무 컸네요. 자 이렇게 되는지 해마님 1위에요. 자 그쵸. 자 지금 다른 선수도 혹시 자동차 손상이 심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랄렌 3위. 자 4위는 하레비님. 네. 아 지금 빈자리 선수만. 이거 범블비래. 아 또 여기서 한번 들어와주네요. 네. 자 저것도 한때 해마님이 탔던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를 공유하나봐 얘네들. 자 현재 1위는 해마입니다. 자 이제 8분 남았다. 6시간 갈 퇴근 시간이야. 미친. 다른 회사원들 왜 다 토요일날 쉬는데 택배는 토요일날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진짜 택배기사님들 힘들까 진심으로. 자 아무튼 자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천신 그 와중에 역전해주는 클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3위는 아랄라님께서 있습니다. 자 저 분홍색 자동차가 천신이에요. 자 나란히 3명이서 지금 원샷에 다 나오네요. 자 첫번째 바퀴를 벌써 다 돌았어? 와 엄청나게 빠른. 자 지금 뭐 예 자 첫번째 바퀴 자
홈으로 들어가네요. 자자자자자 그러나 직선에서 빠르죠 많이 따라갑니다. 해마 자 그리고 아라라도 지금 페라리기 때문에 지금은 직선구간에서 많이 붙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거 이내 노리고 있습니다. 해마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천신 아 앞을 막았어요. 아 슈퍼 디펜 아 블로킹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해만이 박을까봐 살짝 드립부터 섞어주면서 박지 않는 감속해주는 그런 클라스 좋았어요. 잘못하면 지금 스파크 엔진 불났어요. 죽었단 얘기예요. 안전벨트 매도 안되죠. 엔진 터지면 다 죽는데. 자 오히려 안전벨트를 풀러야 돼요. 저런 상황에서는 달려면은. 자 두번째 랩. 자 지금 선두권은 천지님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네요 천신. 자 2위는 해마님이 있고 3위는 아날라님께서 있습니다. 자 남은시간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배경은 정말 이쁘죠. 예. 자 남은 선수 다른 선수는 다 어디서 뭐하나요. 자 4위 하레빈님 잠시 한번 볼게요. 로딩이 긴거는 맵이 굉장히 뒤에 있다는건데. 네, 자 우리 빈자리님 달리고는 있나 이 친구. 예, 최선은 다해주고 있네요. 자 현재 1위는 천신입니다. 자 웅덩이가 약간 좀 털렸는데 괜찮아요. 아베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국 메인의 스폰서 많이 클릭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봐. 자 천신님께서 1위를 달려주고 있고요. 자 두번째 랩 이제 남은 시간은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코너. 자 최종 코너 줄어들어서 허물어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랩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포르자 리그 시즌1의 마지막 파이널 랩 시작합니다.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날라. 2위는 해마님이 달려주고 있고요. 자 3위는 아날라님께서 달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약간 중돌이 있어요. 어? 지금 이거 너무 감속을 안했어. 너무 감속을 안했고 자 해마님이 1위를 따냈습니다. 자 너무 감속을 못했어요. 저도 저기서 많이 저런 실수를 했었는데. 네 자 해마님 자 이누로 그렇죠 천진 아 1위를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지금은 걸리 슬립트림까지 사용할 수 있을만 거리에 아날라. 자 이누로 해마. 참고로 슬립트림은 뭐냐면은 상대방 뒤쪽에 붙어서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훨씬 더 빠르게 달리는 그런 주행법을 의미합니다. 그거 실제로 포르자에 가능한 주행이에요. 이게 워낙에 그래도 잘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저런 걸로 역전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해마가 버텨주고 있어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와 해마 제가 잘못 봤네요. 제가 지금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예. 넘어가는 부분인 줄 알았는데 잘못 봤고요. 자 그래서 해마 진짜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전진이 이거 해마 근데 살짝 이거 휘청거리긴 했거든요. 이거 봐야 돼요. 뒤에서 무섭게 가속력을 내면 따라올 거란 말이죠. 이럴 줄 알았어요. 결국 전진이 1위를 따냈네요. 자 2위는 해마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3위는 아날라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야 지금 마지막에 해마님이 감속을 안하면서 코너를 돌아주면서 많이 추진력을 잃었어요. 예 그러는 바람에 거의 뭡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추진력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 사이에서 결국 천신님이 예 살아나면서 결국 1위를 따냈네요. 이거 대단하네요. 천신님도 지금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랄라님은 아랄라님도 집중력이 좋았어요. 천신님하고 아랄라님 동시에 오는데 해만 입장에서는 안돼 오지마 이러다가 블로킹을 하다가 아랄라를 막은거죠 사실. 네 어쩌다 보니까
천신은 더 빠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결국 예, 둘 다 아날라니가 천신임에 자, 마지막 불꽃이는 부스터전에서 예, 천신님 조금 더 네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지 않았나 한순간에 눈썹미가 조금 더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위는 천신님께서 승격을 하셨네요. 자 순위 집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포르자리그 최종 순위가 들어왔네요. 자 1위는 천신님이네요. 아 16점을 등록하셨습니다. 2위는 해마님 8점을 등록하셨고요. 자 우리 아날라님은 3위로 6점을 등록하셨네요. 자 그리고 4위는 하레비님께서 5점을 등록하셨고요. 자 빈자리님은 네 5위로 4점을 등록하셨습니다. 자 점수 한번 집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지워야 되는구나. 자 오늘 포르자리그 모두 다 맞춰봤는데요. 아 그래도 오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렸던 우리 5위의 빈자리님 27점으로 마무리하네요. 최선을 또 다 하셨는데 네 좋은 경기 보여줬고 자 4위의 하레비님 38점을 기록하셨습니다. 아 오늘 하레비님 예 점수 많이 얻었네요. 자 3위 해마님 53점이네요 예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해마님께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2위 아랄라니 54점을 기록하셨습니다. 네 좋은 경기 또 보여줬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천신님께서 아 67점으로 오늘 포르자리그의 최종 시즌1의 우승자가 되네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 5 6 7 파이널 라운드 끝에 아 오늘 포르자리그 최종 시즌1의 우승자는 천신님께서 됐습니다. 네 정말 아쉽고도 네 재미있었던 그런 오늘 포르자리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포르자리그는 시즌2 때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박스 1이 또 나오고 왜 제가 이거를 확신한다고 말씀 못 드리냐면 엑스박스 1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유저들이 다 엑스박스 1을 사고 포르자5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하나는 타이틀은 포르자4지만 이제 포르자5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변동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엑스박스 1에서 포르자리그 뭐 제가 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많은 BJ들이 있고 또 저보다 능력 좋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 방송 뭐 제가 저의 능력일 수 있겠지만 매 주마다 정규 컨텐츠로 살리기에는 사실 모든 방송이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즌2로 돌아온다면 정말 너무나도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험난한 길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달려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그래도 방송 많이 봐주셔야 또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이벤트 전 경기 한 경기만 가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